네, 안녕하세요. 어거스트입니다. 이번 시간에 무료 가상악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이름은 소나티나 바이올린이라고 되어 있고요. 비켓 인스트루먼츠라는 곳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 같아요. 그 얼마 전에 그 에미넴의 신곡이 나왔는데, 여자 가수 켈라니가 피처링한 그런 곡입니다. 그래서 그 곡이 라이브 무대 이런 것도 많이 인터넷, 유튜브에 돌아다니고, 라이브 영상을 보면은 앞에 이제 빅션이 이런저런 소개를 해주죠. 그래서 어쨌든 되게 좋은 곡이 나왔는데, 그 곡을 들어보면 인트로에 스트링, 그러니까 바이올린 계열을 써가지고 메인 룹을 짠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또 여러 가지 편곡이 나오는 그러한 패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을 만들 때 쓰면 좋은 바이올린 무료 가상악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거 다운로드를 받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면은 윈도우 32와 64, 그 다음에 맥두 가지 버전이 OSX랑 AU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버전에 맞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32 버전을 받았습니다. 저는 윈도우 32로 돌리기 때문에. 그래서 다운을 받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파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요 DLL 파일하고 여기 폴더 돼 있는 요 폴더 안에 들어가면 요 .msc라는 파일이 있거든요. 요게 이제 이 가상악기 라이브러리 파일이 됩니다. 그래서 요두 개를 동시에 복사를 하셔서 본인의 가상악기를 불러오는 폴더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, 일반적으로는 그게 VST 플러그인이죠. 그래서 이 세팅 값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건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고, 어쨌든 거기다 넣으시면은 가상악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뭐 간단하게 보면은 ADSR, 이건 이제 뭐 어택, D 뭐였죠? D 갑자기 생각 안 나네. DK, 서스테인 릴리즈 뭐 이렇게 있는데, 얘네들 조절해 가지고 뭐 어택량을 줄인다든지 릴리즈 양을 더 늘린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는 볼륨 값,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팬 값, 그래서 팬 좌우로 하는 거. 그래서 뭐 믹스라고 할건 없지만 간단한 노브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. 직접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. 누르면은 요게 이제 프리셋들이에요. 그리고 요 프리셋이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아까 DLL 파일하고 폴더 파일이 같이 있었잖아요. 그거를 함께 복사해 주셔야 됩니다. 그 폴더를 하지 않으면 요 프리셋들이 나오지 않아요. 라이브러리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어쨌든 프리셋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정도가 되고요. 뭐 소리는 많진 않은데 좀 쓸만합니다. 쓸만하고. 그리고 이제 저는 요거를 에미넴 뭐 관련 이제 테마를 잡아서 이제 요 영상을 만드는 건데, 뭐꼭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. 일단 한번 소리를 들어보죠. 지금 제가 요 데모를 만들어 놓은 게 세컨드 바이올린 스타카토인데,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. 솔로 바이올린. 참고로 요게 그 C3음부터 소리가 납니다. 요 밑에는 음가가 없어요. 당연한 게 바이올린은 원래 밑에 저음까지는 없죠. 근데 재미난 거는 음가는 없는데 요 밑에 요걸 누른다면 소리가 바뀌어요. 여기 얘를 누르고 소리가 조금씩 변하죠. 이런 식으로 지금 얘까지 G샵인가요? G샵까지 요 노트들, 그러니까는 프리셋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당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정도. 하나당 아홉 개 다양한 소리를 낼수 있는 거니까 아까 몇 개였죠? 1, 2, 3, 4, 5, 6, 7, 8, 9, 9, 9, 81. 소리의 종류로만 보자면 총 81개의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소리가 나고, 다시 들어오면은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소리입니다. 이렇게 좀 메인으로 뭐쓸 수도 있겠지만 좀 백킹이나 이런 걸 써도 손색이 없는. 여기 첫 번째 소리고요. 두 번째 바이올린 서스테인. 좀 뒤에가 따라오는 소리가 있죠.
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그 무료이기 때문에 막 사운드 퀄리티가 좀 고퀄, 그러니까 비싼 가격의 악기보다는 확실히 퀄리티는 좀 덜하긴 해요. 근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하는 건 나름 선방하는 퀄리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여기다 이제 서스테인 값을 조금 올리면 테일 부분이 좀더 길어지죠? 한번 더 올려볼게요. 서스테인을 한 3시 방향, 릴리즈도 한 3시 방향까지. 지금 제가 누를 때만 여기 초록색이 나오거든요. 건반을 뗀 데도 꽤 길어지죠. 한요 정도. 한 값은 12시에서 1시 정도. 나름 소리가 괜찮습니다. 지금 이제 저는 하나하나 원 바이 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가상악기 내에서 있는 소리들끼리 또 레이어를 해도 되겠죠. 예를 들어 바이올린 서스테인 2번하고 1번하고 한다든지 트레몰로도 좀 충실히 표현이 돼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트레몰로 노브도 추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. 그럼 아까 서스테인 있는 거에도 좀 트레몰로 넣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스타카토. 지금 제가 요 누른 코드가 에미넴의 곡에서 쓰인 메인 코드입니다.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피치아토. 참고로 이 피치아토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. 이런 소리가 있고요. 그래서 뭐몇개더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게 이거죠. 일단은 에미넴 곡의 메인 인트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지금 제가 이걸 그 청음으로 해서 카피를 딴 거거든요. 노트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날리고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. 일단은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스트링의 스타카토 연주법과 팝에서 자주 쓰이는 코드. 제가 진짜로 예전에 머니 코드 뭐 이런 걸 이렇게 영상 올렸던 적이 있어요. 그때 다뤘던 패턴입니다. 근데 그 영상이 되게 몇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지금 2018년에도 유효한 패턴이 존재하고 있죠. 그래서 어쨌든 코드는 아까 G 샵 마이너, 그 다음에 E 메이저, 그 다음에 B 메이저, 그 다음에 F 샵 메이저. 근데 이게 쓰인 노트는 그 코드 음들을 그대로 누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가 G샵 마이너로 봤을 때요 4개 노트만 보면 G샵 마이너에 5도음, 그 다음에 3도음, 그 다음에 2도음 이렇게 3개. 이런 식으로 패턴을 짠 거죠. 그래서 5도, 2도, 3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트가 바뀐 것들이 각 코드에 맞춰서 또 스케일에 맞춰서 도수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. 요 밑에 요거 B, A샵, B는 계속 똑같이 가면서 여기 있는 탑 노트들만 얘네들만 이렇게 코드에 맞춰서 바꿔준 거죠. 뭐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여기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첫 음만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. C가 아니라 D죠. 이런 식으로 임팩트. 지금은 소리가 조금 와꾸가 안 맞아서 이쁘진 않은데 이렇게만 해보죠. 이런 식으로 밑에 임팩트 넣어가지고 스타카토나 피치아톤가요? 그걸 넣어가지고 그림을 좀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죠. 그래서 아까 요거에다가 얘를 한 옥탑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
이렇게 되고요. 아, 이 곡을 먼저 들은 다음에 했었어야 되는데, 뭐 일단 이렇게 한거 그냥 쭉 가볼게요. 두 번째로 든 거는 똑같이 바이올린인데요. 다른 프리셋으로 그냥 밑에 음을 깔았습니다. 솔로 바이올린이란 걸로. 그래서 이거가 없으면 좀 밋밋해가지고 밑에다가 이 1도음을 깔아서 그림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되고 이제 피아노, 드럼, 베이스는 제가 임의로 든 겁니다. 조금 뭔가 비는 것 같아서 피아노로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코드, 얘 G샵의 마이너, 얘 메이저, 얘도 메이저, 얘도 메이저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룹을 짰습니다. 그래서 에미넴의 신곡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에미넴도 좋아하고 켈라이도 좋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이 바이올린 악기 무료 중에 대부분 이런 스트링들은 소리가 되게 얇거나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이거든요. 근데 얘는 그런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셔서 본인의 비트메이킹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